2021년 제3회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에는 마침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큐넷에 들어가서 통합 검색에 웹디자인이라고 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료실에 공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. 6월 29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. 여기 보면 9번 빨간색으로 기능사 3회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용 가능합니다. 즉 시험장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죠. 기존에는 USB로 32비트, 64비트 구분해서 가져가서 감독관 API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 장부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시험 장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.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